통기타와 청바지, 서정적인 멜로디, 포크 음악의 상징인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 이 포크 음악을 소재로 한 포크 페스티벌이 대구에서 열립니다.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타 하나에 울림 있는 목소리,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한 감동을 줍니다. 김광석을 시작으로 일기 시작한 포크에 대한 향수는 모이고 합쳐져서 페스티벌을 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포크 1세대 세시봉의 송창식을 비롯해 한국 포크 음악의 대표주자들이 대구에서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음악의 향연을 벌입니다. 첫째 날은 이승환, 장미여관 등 차세대 포크 뮤지션들이 꾸미는 신나고 열정적인 무대에 이어서 둘째 날에는 유리상자 동물원, 여행 스케치 등 김광석의 선후배, 동료 가수들이 콘서트를 엽니다. 포크 음악을 통해 시간여행을 떠나는 셋째 날, 신영원, 강인원 등이 대미를 장식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서정적인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각오와 기대도 큽니다. 조금 음향이나 조명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보다 어떤 공연보다 더 충분한 작업, 준비와 작업을 거쳐서 그 자연스럽고 편안함이 최대한대로 치밀하게 준비된 고퀄리티의 그런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뮤지컬과 오페라에 포크가 가세하면서 대구는 공연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시민들은 다양한 공연이 주는 즐거움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